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경제와 통상 질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있을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태호 원장은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국제통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뭔가 정상회의에 좀 시동을 걸었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뭐 네.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북핵을 네. 해결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한번 뭐 그건 저희들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 통상 질서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을 보셔야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부활시키겠다 하는 것이 큰 근간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면은 국내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도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당선인도 민주당의 입장도 취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하고는 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취해왔던 뭐 중국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일방적으로 뭐 관세를 높인다든가 네. 또는 뭐 수입 물량을 쿼터로 뭐 제한한다든가 네. 수출을 규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어떤 공정 무역이라는 개념 하에서 불공정한 수입 즉 네. 덤핑이라든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입 이런 것들은 좀 규제해 나가면서 네. 다자 기부금을 좀 존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 불공정한 무역 속에 예.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불공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네. 규제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해치는 분야에 어떤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제조업을 부활한다 그러면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인데. 그럼 네. 어떤 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유무역주의적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성향을 띠고 이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뭐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네. 보호하고 그건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네. 무역 질서가 네.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는 WTO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소극적인 그런 그렇죠.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네. 다른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자무역 체제를 갖다가 지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WTO가 잘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즘에 지금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이 리더십을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WTO 개혁을 추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자 체제를 존중하고 특히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과 같이 하겠다. 트럼프는 혼자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동맹들하고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하고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협력한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자유무역을 좀 우리가 공정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반면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뭐 Made in All America 이런 구호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건 Made 뭐냐면 in All America. 네, 모든 물건을 미국 노동자가 만들어야 된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정부 측에서 구매할 때는 Buy America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든 거를 사자 이런 또 네.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색깔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도 결국은 자국 산업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정책을 쓸 것이다. 다만 네. 다자무역 체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갖다가 복원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얼핏 듣기에는 원장님 말씀 듣기에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참 한심하게 어렵다 바이든 시대에 그런 네. 걱정도 조금 드는데 우리 네. 기업들이나 통상업계 반응도 그렇게 안심할 수만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신문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공정한 무역, 다자무역 체제, 네. 좀 더 다자주의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또 세부적으로 국내 정책 공약을 보면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자국 산업, 특히 민주당에서는 노동자 보호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바이든 부통령일 때. 네. 미국 내 투자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이 해외 나간 기업을 다시 돌아오라고 굉장히 애를 썼고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그 공약할 때는 미국 기업이 해외를 나가면 페널티 주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해외로 투자하면 네. 네, 뭐 세금을 매긴다든가 굉장히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일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수출을 많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면은 네. 트럼프 때 미중 통상 분쟁처럼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조금 그것이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전략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네. 식으로 좀 좋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바이든의 무역 정책은 우리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역시 바이든도 큰 차이가 없다면 뭐 미중 관계가 통상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는 뭐 우리 미 의회나 예. 또 지금 대통령도 그렇지만 누가 미국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예. 중국에 대한 걱정과 중국을 좀 압박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합의하는 것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약간의 그 안보하고 무역만 얘기했지만 네. 국방, 기술, 환경, 인권 특히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인권, 환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무역이랑 연결시켜서 소위 패권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앞으로도 굉장한 그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예. 이렇게 트럼프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하고 예. 또 중국 상품을 더 사라 하는 그런 요구 이런 것보다는 네. 중국의 문제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다시 말해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정책, 제도, 네. 관행 이런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변화를 유도한다는 그런 쉽진 않겠지만요. 그런, 예.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하지 않고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한국도 네. 참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1의 무역 상대국인데 상당히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주시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바이든 정부가 무슨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한 정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과 인권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특히 환경 문제에 관해서요. 기후변화 네. 대응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일 것이다 이러는데 우선 네.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벌써 그 이 환경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서 벌써 탄소세를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탄소세라는 거는 예. 구체적으로 무슨 그 화석 에너지 연료를 얼만큼 써서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배출했느냐 하는 거를 다 이제 재가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상품별로 관세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일단 국내세를 매기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공장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게 탄소세입니다. 탄소를 얼마큼 배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탄소세를 매기게 됐는데 탄소 조정세는 뭔가 하면 바이든이 만약에 탄소세를 갖다가 2025년까지 완전히 미국 내에 도입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탄소세를 도입을 안 했는데 미국만 도입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철강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네는 국내에서 탄소세를 안 물었으니까 우리의 탄소세를 거기다 매기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탄소세를 조정한다고 해서 탄소 조정세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네는 제로고 우리는 20%니까 너는 20% 매긴다. 어떤 나라에서는 탄소세를 내가 5% 내고 있다. 그러면 15%만 내라.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이 탄소 조정세입니다. 아직 갈 길은 좀 멀지만 이런 것들이 도입되려는 그런 아주 움직임이 강하게 있는 게 바이든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조정세가 뭐 관세 형태로 매겨질 수도 있고 그만큼 수출을 대부분. 관세 형태로 매겨집니까? 네. 그럼 국내 기업들 미국이 탄소세를 내고 국내에서 미국 기업이 그 물건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탄소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소세를 미국에서는 또 공제해줘요. 그건 또.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탄소세를 안 매기고 수입할 때는 매기는 게 탄소 조정세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철강을 수출한다든가 자동차 뭐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그럴 때 미국의 그 탄소세가 얼마냐 그에 따라서 우리 경쟁력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지금 그 TPP 예전에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요즘에는 뭐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게 붙어 있던데 미국이 탈퇴했다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아직 뚜렷한 방향을 얘기는 안 하지만요.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은 오바마 바이든 정부가 TPP를 열심히 추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12나라, 이제 미국까지 포함한 12나라가 그거를 파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한 각광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냥 그 첫날 그냥 그거를 탈퇴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TPP를 만드는 거는 뭔가 하면 환태평양의 12나라가 무역을 많이 개방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거의 소외되기 때문에 TPP에 들어오고 싶어 하면 너도 개방을 많이 하고 너도 기본을 많이 받아들여라. 이런 압력을 넣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없어지고 뭐 트럼프는 막 그냥 일방적인 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가면은 아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 TPP에 대한 약간 향수를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을 압박은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한번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뭐 지금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거 하려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 이런 데 다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또 협상권을 받아야 되는데 상원이 만약에 공화당이 만약에 아직도 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정책 쉽게 추진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그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택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 원장님도 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을 하셨는데 지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무총장 가능성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 응원을 받았었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7년 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그 1라운드 통과하고 2라운드에서는 통과 못했고요. 이번에 유명희 본부장이 그래도 2라운드에 통과해서 파이널 2로 남았다는 것은 뭐 엄청난 그 진전이고 우리 국가의 위상도 많이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10월 그 말쯤 해가지고 WTO에서 이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나이지리아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유명희 본부장이 고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합의를 이뤄내겠다 전체 164개국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나서서 나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반대한다 오히려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WTO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위원회가 3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지난 11월 9일 날, 지난 예. 월요일이죠. 그때 예. 이거를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선 코로나가 스위스에 너무 많이 이게 나와가지고 예. 제네바에서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무산됐어요. 아, 그날 회의를 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네. 네.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합의를 못 이뤘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뭐 예측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렇게 WTO에 후보로 나갈 때는 예.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후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명히 본부장이고 뭐 누구간에 뭐 호텔하고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 네. 국제적으로 모든 걸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그 세 명의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전시켜 나가는가에 우리가 한번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호 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